저 새끼 민선우 맞아. 김어걸이 새끼. 민선우 그 새끼 귀도 안 들리는데 이제 앞도 안 보일 거야. 우리가 유리해. 그냥 우리 이러지 말고 현우한테 사과하자.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야. 방금 배재영 못 봤어? 우선 여기서 나가자. 난 애초에 여기 오고 싶지도 않았어. 야, 내가 들어가자 했어? 민선우 그 새끼 죽어서 도서관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 확인하러 너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건 재훈이었어. 너희가 선우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너희가 선우 보청기만 훔치지 않았어도 이런 일 없... 씨발, 넌 뭘 잘했는데? 나랑 애들이랑 민선호 따시킬 땐 넌 뭐 했는데? 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잖아. 너도 똑같아, 씨. 만약 우리가 살아서 돌아갔을 때 민선호 꼴 안 나고 싶으면 아가리 닥치고 있어.
얘들아! 여기야, 여기! 야, 이 귀머거리 새끼야. 야, 이 새끼 눈도 안 보이냐, 이 장인 새끼야? 사람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! 소원아, 괜찮아? 야, 가서 불 꺼. 어? 빨리! 소은아! 야! 출구 찾았어! 진짜? 어! 민소나한테 잡힐 뻔! 내 목소리 들리지? 어어! 내 목소리 듣고 따라와! 소은아! 거의 다 온 것 같아. 소은아, 너 그때 왜 보고만 있었어? 왜? 왜 나 혼자 내버려뒀어? 왜? 선혜야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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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